안녕하세요. 약자꾼 이형설입니다. 오늘 높은 산으로 산나물 산행을 왔는데 이 주변에 분비나무가 많이 벌어져 있네요. 그래서 상황과 탓이 달렸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몇 년 전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나무가 많이 부러져 있고요. 주호하고 있죠. 이런 분비나무에 상황과 탓이 잘 달립니다. 자, 이쪽에 맞고요. 저 위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이곳은 돌들이 많은 절벽이에요.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죠. 자,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도 분비나무가 큰 게 부러져 있습니다. 이 나무 위쪽은 상황과 탓이 달리지 않았네요. 저 위쪽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아래쪽을 살펴봅니다. 나뭇잎들이 나서 잘 안 보이죠. 가까이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상황버섯이 하나 보이네요. 좀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죠? 그리고 저 뒤편에 또 가지에도 하나 달렸어요. 와, 이건 제법 큽니다. 그리고 저 뒤편엔 공처럼 달렸죠. 와, 저것도 상당히 큽니다. 자, 이거는 한 1km 가까이 나갈 것 같고요. 저 뒤에도 비슷합니다. 자, 오늘 생각지도 않게 부러진 분비나무에서 상황버섯 큰 거 두 개를 발견합니다. 자, 이건 제 주먹보다 훨씬 크죠. 저 위편에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상황버섯 이건 가지 끝에 달렸네요. 큰 거 하나, 그리고 계란만한 작은 거 하나. 자, 상당히 크죠. 제 주먹보다도 훨씬 큽니다. 자, 상황버섯 이 정도 크기면 정말 큰 대물입니다. 상황버섯 윗면을 살펴보겠습니다. 와, 이렇게 큰 건 쉽게 만날 수가 없는데. 오늘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자, 이것도 나뭇가지를 뚫고 나가서 윗면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분비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크게 자랐네요. 이것도 상당히 크죠? 자, 상황버섯 윗면을 살펴보았습니다. 다시 한번 위쪽에서 보면 이거 두 개 달린 거고요. 또 저쪽에 나뭇가지 사이로 큰 게 하나 있죠. 자, 겨울철에 상황버섯 산행을 몇 번을 가도 지금 달린 거에 반만한 것만 해도 대물이라고 하는데. 자, 오늘 산나물 산행 와서 분비 상황버섯 두 개를 발견합니다. 자, 상황버섯들은 높이 달리기 때문에 높은 나무에 위험하게 힘들게 올라가야 됩니다. 그런데 오늘은 그 분비 나무가 부러져서 아주 손쉽게 땄고요. 그리고 아랫면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무게는 두 개 합쳐서 2kg가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럼 건조해도 1.5kg 정도는 충분히 나가겠죠. 오전엔 나물 산행으로 벼락을 채웠고 하산길에 위험한 절벽으로 질러봤다 보니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. 자, 이걸로 오늘 산행 마칩니다.